자, 그럼 이번엔 먼저요, 동사상 부분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의 자문위원이신 류재성님과 가수 민지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총 40분의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10분씩 나눠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회 봉사상 수상자 결합입니다. 네, 가수 서명희 씨, 이현석, 유미, 정현, 신나, 전진아, 신야, 정연순, 박나라, 한아름 이상 10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아우, 유난히 봉사상을 시상하시는 분들, 여성 가수분들이 많아서인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먼저 우리 서명희님, 네, 축하드립니다. 복과 발도 받으시고요. 이어서 가수 이현서님도, 네, 트로피와 함께, 그리고 복과 발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가수 유미님, 축하드립니다. 자, 피에로의 주인공, 우리 정현님도 트로피와 복과 발을 잡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주인공이죠. 우리 가수 신나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작은 창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방 가창력이 매력적인 가수 전진아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가수 신나씨도 축하드리고요. 이 옆에 오는 역시 가수 우리 정현준씨 축하드립니다. 역시 오늘 하얀색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끝으로 우리 하나는 양까지 트로피와 꽃다발이 모두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수상자 대표님 유미 씨가 좀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0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14년 대중가요를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래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대중가요를 널리 알리는 그런 가수로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잘하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